안녕하세요. 스키먼 웨스트의 션킴입니다. 180도 법칙. 영상을 하고 계시거나 영상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법칙일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막상 작업하다 보면은 헷갈리기도 하고 법칙이라는 게 깰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깨야지 관객들이 헷갈리지 않게 깰 수 있을 것인지 등등등 한 차원 더 복잡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80도 법칙 누구냐 넌.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확실히 하고 갈 것은 이 법칙은 대부분 스토리가 있는 영상을 위주로 하는 법칙입니다. 실험 영상이나 빠르게 팍팍 이미지 위주로 치고 나가는 광고, 뮤직비디오 등등에서는 그냥 무시하시고 찍으셔도 됩니다. 그런 영상들은 차라리 샷에 자연스러운 연결성보다 머리에 꽂히는 이미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처럼 스토리를 몰입감 있게 관객들에게 잘 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해야 되는 그런 영상들을 위한 기본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낙 잘 알려져 있는 법칙이라 이 법칙의 정의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영상 초보자분들을 놓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의를 먼저 내리고 가죠.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고 영상에 몰입하게 만드는 건 더 어렵습니다. 잠깐 몰입이 되더라도 조금만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소리나 상황이 튀어나오면은 몰입은 금방 깨져버리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영상 법칙이라는 거는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스토리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요. 그 중에서 180도 법칙은 공간 정보가 헷갈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법칙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빨간 팀과 파란 팀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 팀은 붉은 악마색이니까 한국어로 할까요? 파란색은 일본 국대 유니폼색이니까 일본으로 하죠. 한일전을 하는데 한국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 일본은 그 반대 방향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먼저 와이드샷으로 전체 상황을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선수들을 가까이 비춰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아닌가? 이런 장면들을 비춰줬다 칩시다. 그리고 다시 와이드샷으로 빠지는데 갑자기 서로의 공격 방향이 바뀐 겁니다. 시청자들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뭐야? 벌써 후반전이 시작됐나? 야, 방송사고 아니야? 하면서 난리가 나겠죠. 실제로 선수들의 공격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아도 카메라가 반대 방향에서 찍으면은 이렇게 영상에서 방향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향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선, 그게 180도 라인입니다. 유심히 살펴보면 모든 스포츠의 방송 카메라들은 이 라인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다 경기장에 한쪽 방향에만 설치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인물 촬영에 적용해 볼까요? 일단 180도 라인은 인물이 둘 이상 혹은 인물과 그가 향하는 목표물이 확실할 때 생겨나는 가상의 라인입니다. 이 장면처럼 이리저리 혼자 도망 다니거나 인물 혼자 어딘가에 갇혀 있는 장면에서는 라인 자체가 생기지가 않으니까 어떤 방향에서 찍던 상관이 없죠. 곤 사토시는 파프리카라는 작품을 통해서 180도 라인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인물이 두 명 이상 있으면 둘 사이에 가상 라인이 생기는데 카메라가 처음에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 라인의 어느 쪽 공간을 이용할 것인지 결정됩니다. 와이드샷에서 보면은 감독이 화면의 오른쪽, 여주인공이 화면의 왼쪽에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가상의 라인이 생기는데 카메라가 이 라인을 넘어가면은 갑자기 여주인공의 위치가 뒤집힙니다. 처음에 설정한 공간대로 찍으려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러한 촬영 공식은 무수히 많은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슨 법칙이라 꼭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굳이 이 상황에서 관객들을 헷갈리게 해서 몰입을 방해할 이유가 없으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차 안에서의 장면, 술집에서의 장면 등등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법칙을 따라서 충분히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일 재밌는 파트, 이 법칙을 어떤 상황에 깰 수 있나를 이야기해 봐야죠. 첫 번째 상황은 스토리상의 이유입니다. 샤이닝의 이 장면처럼 대놓고 확 반대 라인으로 넘어가 버리는 연출은 공포 영화 등에서 갑자기 공간을 일부러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종종 사용되고 있고 이전에 다뤘던 화양연화의 이 장면처럼 갑자기 대화의 톤이 바뀌는 경우에도 일부러
공간을 비트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공간적 개념을 일부러 헷갈리게 하기 위한 장면 등에서는 종종 점프컷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 움직임을 통해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대화의 톤이 바뀌었을 때 컷으로 넘어가는 대신 카메라를 움직여서 반대쪽 라인으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배우들이 걸어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배우들의 움직임만으로도 라인이 계속 바뀌는데 관객들이 그들의 위치가 바뀌고 있는 것을 화면 안에서 확인하고 있다면 라인이 바뀌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크나잇의 이 장면은 카메라와 캐릭터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서 둘 사이의 라인은 계속 변하고 있지만 여기 이 컷 포인트를 보면은 다음 샷과 딱 스크린 디렉션이 맞는 부분에서 잘랐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바로 기본기가 탄탄하게 지켜지면서 계속 변주를 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중립샷. 영어로는 뉴트럴 샷을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뉴트럴 샷의 길이가 1초 미만으로 너무 짧으면은 그다지 잘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월리의 예시를 한번 볼까요? 월리가 이바를 데리러 온 우주선이 왔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바가 있는 곳으로 향하지요. 월리가 처음 우주선을 향해 출발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향했는데 몇 샷이 지난 이 장면부터는 월리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을 찍을 때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이 반대쪽 라인에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우주선을 클리어하게 찍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라인을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두 장면을 튀지 않게 이어붙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중립샷, 즉 캐릭터가 라인의 한 가운데를 지나가거나 라인과 상관없는 샷을 하나 넣어줘서 두 장면이 바로 붙었을 때 공간이 확 튀어 보이는 그런 현상을 없애준 겁니다. 바에서 남녀 둘이 이야기하는 이 장면도 굉장히 나이스하게 라인을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지갑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는 장면, 즉 뉴트럴 샷을 이용해 가지고 라인을 부드럽게 넘어간 케이스인 거죠. 180도 법칙을 다 지키면서 찍으면은 장면이 지루해지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도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대화가 위주가 되는 그런 시퀀스를 찍을 때는 이 장면들을 어떻게 캐릭터 동선들을 짜고 해야지 대화하는 장면들이 좀 덜 지루하게 보일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하면서 찍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봤던 그런 샘플들 다크나잇이나 아니면은 이런 파이트클럽 같은 데서 나오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유롭게 선을 오가면서 창의적으로 이 선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저는 그래서 이 법칙을 지키면서도 텐션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법칙이 있다면 이 법칙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깨가지고 기발한 장면으로 연출할 것인가 라고 고민한 부분이 사실 연출할 때 가장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 물론 깰 때는 꼭 필요할 때만, 그리고 깨더라도 법칙을 알고 깨자 라는 말을 남기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이 180도 법칙의 응용편, 예를 들어서 3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든지 2명의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한 사람이 이 대화에 끼어든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에피소드도 뭐 바로 될지 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커뮤니티 기능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영상을 올리지 않을 때도 꾸준히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이 커뮤니티 기능도 한 번씩 체크해 주세요. 그럼 진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